자, 이제 예전에 배웠던 레전드에 대해서 좀더 많은 내용을 알아봅시다. 자, 레전드라는 게뭐 이러한 어떤 마커가 어떤 내용인지 레이블을 붙여서 그래프 안에 표시를 하는 게 바로 레전드였죠. 거기서 이제 이런 그 설명을 레이블이라고 하고 플롯을 할때 레이블 옵션에다가 어떤 문자열을 집어넣음으로써 붙여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커는 키라고 합니다. 자, 예전에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웠을 때 레전드 붙이는 거는 그냥 레이블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plt.legend 해가지고 레전드를 표시를 하도록 만들었죠. 근데 이걸 커스터마이즈를 하려면 조금 더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요. 일단 그 OOP 스타일에서도 쓰는 방법은 똑같은데, 뭐그 axis 오브젝트에다가 이 레전드 메서드를 콜을 하면 되죠. 근데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실은 레전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이 안에 들어감으로써 커스터마이즈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 두 개가 들어가는데요. handles 하고 labels 두 개의 리스트가 들어갑니다. 자, 처음에 핸들즈라는 거는 그 라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데이터에다가 레이블을 붙이는가. 그리고 뒤에 레이블즈는 그 라인에 해당하는 레이블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라인 0이랑 레이블 0이랑 이제 매칭이 되고, 라인 1이랑 레이블 1이랑 매칭이 되고.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스트링의 리스트인데, 핸들즈에 들어가는 라인 오브젝트들은 어떻게 뽑아내는 거 하니, 이 플롯을 할때이 리턴 값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 컴마를 붙여주는 건데요. 원래 플롯이라는 이 메소드가 그 리턴을 해주는 게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뒤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만 필요한 관계로 콤마를 꼭 붙여줘야 되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맵플롯립 웹사이트에 가면은 좀더 자세한 옵션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특히 레전드 그 핸들이랑 레이블스 이런 거를 바꿔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많은 옵션들이 그 레전드 메소드 안에는 들어가죠. 자, Bbox to Anchor. 이거는 그 레전드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여기 이제 좌표나 뭐 크기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죠. Bbox라고 쓰는데 이 Bbox는 바운딩 박스고요. 그 레전드를 감싸는, 그러니까 레전드 영역을 표시하는 그런 박스를 나타내는 거죠. 이 LOC라는 거는 이 Bbox to Anchor에서 지정한 그 좌표로부터 그 레전드가 나타날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칼럼, n 칼 이거는 number of columns. 그러니까 레전드가 많을 때, 레이블들이 많을 때, 그때 이거를 칼럼을 몇 개로 해서 출력을 할 것이냐 그런 거고, frame on 이거는 이제 프레임 껐다 켰다 하는 거 예전에 봤었죠.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그 레이블을 붙일 때 폰트 사이즈가 얼마냐, 뭐 마커 스케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마커 퍼스트 이거는 이제 그 레전드를 표시를 할때 마커를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레이블을 찍을 것이냐, 아니면 이걸 폴스로 하게 되면 레이블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마커를 둘 것이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드에 익스팬드를 지정을 하게 되면 이거는 레전드를 바운딩 박스 안에서 쫙 펼칩니다. 또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런 옵션들은 이런 옵션들 중에서 대다수는, 이만큼은 레전드의 그 마진들, 그러니까 간격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그런 옵션들이고요. 이 프레임 알파, 이거는 알파를 지정하는 거겠죠. 투명도, 그다음 페이스 컬러, 에지 컬러 이런 것도 다그 레전드 박스의 그 컬러들을 지정을 하는 걸 건데, 레전드 박스 자체를 안 만들 거니까 대체로 사실은 별로 쓰진 않아요. 여기다 뭐 레전드에다가 박스를 치고 여기다 색깔을 입힐 거면 필요하겠죠. 자, 아까 그어
간격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우측편에서 많이 나왔던. 그게 이런 그림에서 이런 그림에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뭐가 어떤 의미인지. 자, 일단 레전드를 표시를 하려면 이게 이제 레전드의 비박스인데, 바운딩 박스인데, 비박스도 앵커로 좌표를 줘야겠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표시를 레전드 박스가 표시가 되게 해야 되겠죠. 자, 여기 이제 x, y가 들어갈 수도 있고 x, y 뭐 with height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x, y가 들어가는 경우를 여기서는 생각을 해봅시다. bbox2 앵커에 x, y를 넣었어요. 이 x, y는 relative coordinate예요. 그 말은 0에서 1 사이 값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0, 0은 그래프에서 봤을 때 왼쪽 아래 코너를 말하는 거고 1, 1은 오른쪽 위 코너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의 패널레이션 체크기를 0에서 1, 0에서 1, x쪽으로 0에서 1, y쪽으로 0에서 1 그렇게 노멀라이즈를 해놓고 좌표를 표시를 하는 거, 그게 바로 relative coordinate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좌표를 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훅을 걸어가지고 바운딩 박스를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레전드의 위치를 나타내는 박스가 이렇게 있으면 붙일 수 있는 데가 뭐 꼭지점이 4개니까 4개겠죠. 어디다 붙일 것이냐. 그걸 컨트롤 해주는 게이 LOC라는 옵션이에요. 만약 비박스도 앵커가 설정이 되어 있고 LOC가 주어져 있으면 그 LOC가 나타내는 점에다가 이 비박스도 앵커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upper left죠. 바운딩 박스, 레전드의 바운딩 박스의 upper left 코너가 바로 여기죠. 그러니까 이거랑 비박스도 앵커를 붙이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border axis pad가 있는데 이거는 비박스도 앵커가 나타내는 x, y 포인트와 실제 그 바운딩 박스의 LOC를 나타내는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 거고요. 이걸 0으로 하면 이 점이랑 이 점이랑 딱 붙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example에서는 칼럼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앵콜 이거를 2로 놨겠죠. 그렇죠? 그래서 열이 두 개인 열을 두 개로 만드는 그런 형식으로 레전드를 출력을 했고요. 프레임 1은 일단 뭐 true로 두었고 바운딩 박스를 표시를 해야 됐어. 알아보기가 쉬우니까. 그리고 마커 퍼스트가 true예요. 마커 퍼스트가 true라는 거는 여기 마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레이블이 그 뒤에 나온다는 거죠. 자, 이제 간격들을 설명을 해주면 먼저 이 이제 border axis pad는 설명을 했고요. handle length는 이 마커의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이 키라 그러죠, 이걸. 여기서 이제 심볼을 나타내고 그 위에 뭐 이제 그 데이터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라인이 그 선으로 이어져 있고 데이터를 표시하는 마커도 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선 길이 전체가 요 정도를 차지할 텐데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핸들 랭스예요. 이 핸들 랭스를 줄이게 되면 이 선의 길이가 짧아지겠죠. 그리고 핸들 랭스가 늘어나면 이 선의 길이가 늘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마커들, 그러니까 레전드들 사이의 간격은 무엇으로 컨트롤하고 하는가 하면 이 레이블 스페이싱으로 컨트롤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줄이랑 두 번째 줄이랑 이 마커 레이블 이 간격이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되느냐, 그걸 컨트롤하는 게이 레이블 스페이싱이고요. 그다음에 이 레전드 박스가 있을 때, 바운딩 박스가 있을 때 바운딩 박스 엣지하고 이 마커들 사이하고 레이블 사이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여백이, 이거야말로 진짜 여백이죠. 여백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나타내는 게 보더 패드예요. 그러니까 바운딩 박스 보더랑 실제 내용물이랑 얼마나 그 간격이 있어야 되느냐, 그걸 나타내는 게 보더 패드고요. 그 다음에 칼럼들 사이에 간격을 나타내 주는 게 칼럼 스페이싱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마커하고 그 다음에 레이블하고 요 사이 간격을 컨트롤 해주는 게 핸들 텍스트 패드입니다. 이게 이제 핸들이고 이게 텍스트인 거죠. 그렇죠?
자, 요 그림을 잘 알아두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레전드의 간격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옵션들을 이 앞에 레전드 안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간격을 다 조정을 하는 거죠. 자, 아까는 이 바운딩 박스 투 앵커, 비 박스 투 앵커가 x, y로 주어지는 경우였고, 자, 이제 x, y 그리고 width, height가 이제 주어지는 경우, 네 개의 엘리먼트가 튜플 형태로 넘어가는 경우는 좀그 위치를 나타내는 형식이 좀 달라요. 자, x, y width, height가 네 개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 레전드 박스가 들어갈 영역을 이 x, y width, height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x, y relative coordinate 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height width라는 가상의 공간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LOC는 무슨 역할을 하냐? 이 안에서 이 점선으로 된이 공간 안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LOC를 lower left라고 잡으면 여러분의 레전드 박스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 여기 센터라고 잡으면 여기 들어가는 거고, 어퍼 라이트라고 잡으면 여기 들어가는 거고, 어퍼 레프트라고 잡으면 여기 들어가겠죠. 그쵸? 그래서 x, y width height 이런 식으로 잡으면 제일 처음에 본 옛날에 본그 레전드 기본 할때 그때 LOC의 의미랑 유사한 거죠. 자, 이제 얘들을 보면서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이 얘는 그 모드라는 또 옵션에다가 익스팬드를 줘서 나타나는 효과까지 고려하는 그런 얘인데요. 일단 들어가는 데이터들은 이래요. 뭐 사인, 코사인 데이터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x는 마이너스 4에서 4까지 등 간격으로 만 개의 포인트를 numpy array로 만든 거고, 그걸 이제 사인, 코사인에 넣은 거죠. 그 다음에 get current axis를 해가지고 이 current axis의 인스턴스를 가지고 ax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었죠. 그 밑에 이제 메소드들을 콜을 하면 될 텐데, 자, 그래서 이제 라인 4개를 얻었어요. 라인 0, 1, 2, 3. 4개를 얻었고요. 영역은 마이너스 4에서 4, 1에서 1, 요 정도로 했고, 이제 핸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라인 1, 라인 0, 라인 1, 2, 3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만들었고, 여기에 해당하는 그 레전드 레이블을 ABCD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똑같은 효과를 하려면 여기다가 이제 레이블 A, 레이블 B, 레이블 C, 레이블 D 플롯 안에 설정을 하고 요거 안 써도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핸들 레이블 여기서 이제 얘가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다 끝났으면 안 써도 돼요. 어쨌든 이제 위치는 비박스 투 앵커의 값들로 정해졌는데 이게 0, 1.02, 1, 0.5 네 개가 들어갔죠. 그죠? 그 위치는 뭘까요? 이게 relative coordinate니까 0,0은 여기. 그 다음에 0,1.02는 여기 어디쯤 되겠죠? 그렇죠? 1.0을 살짝 벗어나서, 1을 벗어나서. 거기에 width가 1이니까 전체고, height가 0.5. 한참 위겠죠? 그죠? 거기에 LOC가 lower right예요. lower right라면 이런 공간에서 아래쪽, 오른쪽, 여기겠죠? 그죠? 여기를 붙여놨는데 모드가 익스팬드예요. 모드가 익스팬드라는 얘기는 뭐냐면 쫙 펼쳐서 전 공간을 택해서 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어 라이트로 하나, 로어 레프트로 하나 답은 결과는 똑같습니다. 원래는 여기 붙어 있지만 전체를 다 익스팬드해서 쓰기 때문에. 그리고 칼럼을 두 개를 잡았어요. 칼럼 두 개를 잡는다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 칼럼으로 나오겠죠. 그게 익스팬드가 돼서 나온 거죠. 자, 요 예를 한번 봅시다. 여기 나오는 건데요. 자, 여기서 뭐 데이터들을 제너레이트 했고 여기서 잘 실행을 하면은 돼요. 그쵸? 여기서 한번 뭐 조정을 좀 해볼까요? 이거를 이 바운딩 박스를 좀더 위로 올리고 싶다. 레전드 박스를 좀더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1.1
이렇게 보면 살짝 올라갔죠.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좀 줄여볼까요? 그러면은 얘를 0.5로 줄여볼게요. 그러면 여기 붙었죠? 너무 왼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0.2 이렇게 하면 좀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쵸? 이게 익스펜드가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익스펜드가 안 된다면 자, 익스펜드가 안 되고 좀 이걸 크게 한번 펼쳐 봅시다. 크기를 1.0 안 되고 0.2로 했고 0.0으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로우 레프트니까 이쪽에 갖다 붙었어요. 이걸 로우 라이트로 바꾸면 원래 얘에 있던 대로 오른쪽에 갖다 붙겠죠. 근데 모드 익스팬드를 이제 설정을 해주면 펼쳐서 나오는 그런 게 되겠죠. 만약에 이게 어퍼 라이트면 어떻게 될까요? 어퍼 라이트면 한참 위로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하이트가 0.5니까. 그래서 이 위에 이런 가상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퍼 라이트니까 여기 꼭지점에 물려서 펼쳐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 다음에 얘는 이것도 여러분이 뭐 그림을 그리다 보면 필요한 순간이 오는데, 이 얘는 그 파이썬 데이터 사이언스 핸드북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얘입니다. 그대로 가져온 얘예요. 자, 일단 여러 가지 다른 코사인 사인을 그리는데요. 그렇죠? 여기에는 이제 라인 그 세그먼트들을 그 라인의 오브젝트들을 다그 리스트 안에 집어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다음 그릴 때이 axis equal 이라는 표현을 배웠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안 나왔죠. 이그 간격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하고 y의 aspect ratio를 조정을 하는데 여기서 2면 저기서도 2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0에서 2까지 길이랑 이거 0에서 2까지 길이랑 똑같이 하라는 게이 axis equal의 의미입니다. 아무튼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이제 레전드를 두 개로 분리를 해가지고 레전드를 두 개를 분리를 해서 다른 쪽에 찍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구현을 했나 한번 봅시다. 이게 그냥 레전드로는 안 돼요. 그래서 레전드 분리 그두 개를 분리를 한 다음에 하나의 가상 그 레전드를 새로 만들어서 붙여주는 형식이에요. 여기선 자 여기서는 1, 그러니까 0, 1 라인 AB까지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레전드를 붙이는 대로 붙여줬고요. 그러니까 이 핸들에서 첫 번째하고 0번째랑 첫 번째 라인 그게 바로 여기 들어가겠죠. 그거를 레이블을 라인 A, 라인 B라고 붙였고요. 그러니까 이게 핸들이 되었고 이게 그 레이블 어레이가 되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upper right 코너에다가 레전드를 만들어라. 그리고 프레임은 꺼라. 그런 명령이었죠. 그래서 이 라인 4개 중에 2개에 대해서는 라인 AB 이런 게 생겼어요. 그럼 나머지 둘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레전드 그 엑시즈 밑에 있는 레전드로는 붙일 수가 없고요. 그거는 레전드 박스만 새로 만드는 하나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 매플롯리브 마더 패키지를 로드한 그 이름이었죠. MPL 밑에 레전드라는 그 메소드가 있는데 거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엑시즈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핸들을 레전드를 붙일 거냐. 아까 0, 1을 했으니까 나머지를 해야 되겠죠. 나머지 하고 그 다음에 레이블 어레이 넣고 그 다음에 어느 위치에 붙일 거냐. 로어 라이트 여기 붙였고요.
프레임을 꽂았고 이러한 특징을 갖는 레전드 박스를 하나 만들어 갖고 그 오브젝트를 레전드2라고 레그2라고 했어요. 그래서 addArtist란 명령으로 도형을 하나 만들어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레전드를 일부는 원래 하던 대로 찍고 일부 하던 데는 그 나머지는 다른 레전드 박스를 강제로 만들어 가지고 그 패치를 그래프에 붙이는 식으로 해결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걸 실습을 한번 해보면 다음의 예인데요. 자, 다음과 같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이를테면 뭐 이걸 lower right라고 하지 않고 lower left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쪽에 갖다 붙겠죠. 그렇죠? 이게 어떤 때 필요한 거하니 지금처럼 그 사인 코사인이 뭔가 중간에 있는 걸 원하고 이걸 한꺼번에 위에 다 쓰자니 공간이 약간 부족한 경우 뭐 갈라 쓰는 게 뭐 의미가 또 있다거나 할때 필요하죠. 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레전드 박스의 프레임을 컨트롤하고 라인을 좀더뭐 원래 플롯에 지정된 라인 말고 다른 걸 쓴다든지 하는 그런 조작을 가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프레임을 컨트롤하는 방법인데 이 레전드라는 메소드를 부르면요. 그게 리턴 값이 있어요. 아까 앞에 예에서 봤듯이 그 리턴 값을 가지고 레그라는 오브젝트를 만드는데 이 오브젝트 밑에 있는 그런 메소드들이 그 멤버들이 멤버 펑션들이 그 레전드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준다. 이제 거기서 프레임 정보를 얻으려면 getFrame이라는 이런 메소드를 콜을 해서 프레임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프레임 오브젝트에는 이제 라인을 조절을 하기 위한 메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setLineWidth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레전드 프레임에, 그러니까 레전드 박스의 테두리를 말하는 거죠. 그 라인 위스가 바뀌고 엣지 컬러도 바뀌고 뭐 라인 스타일도 바뀌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 박스를 꺼버리면 뭐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나는 안 써요. 자, 그 다음은 가끔 필요하기도 한데, 자, 그 메인 패널에는 선이 좀 많아서 라인 두께를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키우긴 했지만 조금 얇고요. 근데 레전드에는 그걸 분명하게 좀더잘 보이게 좀더 두껍게 하고 싶단 말이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레전드에서 그 마커랑 그 라인을 표시를 할때 플롯에서 지정이 된 라인 위스하고 그 심볼 위스를 마커 사이즈를 그대로 갖고 오거든요. 근데 그걸 변경을 하고 싶은 거죠. 먼저 라인 위스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레전드 오브젝트를 만들고요. 레전드 오브젝트를 만들고 거기서 get 라인을 통해서 그 라인 오브젝트들을 끄집어냅니다. 네, for 라인이면 이게 이제 array가 나온다는 뜻이겠죠. 아니면 리스트. 그래서 이제 각 라인마다 width를 조정할 수 있게 되는데 set line width라는 명령으로 이제 4.0을 줘서 그만큼 thickness를 조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라인 두께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전부 다 바꾸려면 라인 위스랑 마커랑 뭐 전부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아예 그 라인을 새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만큼. 자, 여기서 MPL 그 matplotlib mother 패키지죠. 그거를 임포트를 한게 MPL이었고 그 밑에 라인 mline 뭐 라인 2D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형식으로 새로 라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컬러는 뭐 블루로 하고 파란색으로 하고 마커는 이걸로 하고 마커 사이즈는 뭐 요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하나 새로 그리는 거죠. 그만큼 그런 라인의 정보에 대한 정보를 새로 만들어 주고 그걸 핸들로 넘겨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새로운 레전드 그어 핸들이랑 그 레이블 정보를 하나 만들어서 붙여 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원래 그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원래 그림에선 레전드가 없고 레전드를 붙이지 않는 거고 새로 거기에 해당하는
그 마커랑 라인이랑 그다음에 레이블 정보를 임의로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여기서는. 자동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니까 실수할 수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레전드를 조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 1 경우는 쓸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간단히 한번 이 get line 하고 line with color 뭐 바꾸는 이런 것만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부분. 자, 아까 봤던 예죠? 자, 거기서 이 레전드 2의 line with color를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레전드2의 오브젝트에서 getLines 이 메서드를 콜을 해서 line 오브젝트를 얻은 다음 그것의 LineWidth를 5.0으로 조절하고 그 다음에 컬러를 R로 그 레드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레전드 라인의 컬러나 LineWidth를 원래 플롯 한 거랑 좀 다르게 만들 그런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